날이 잔뜩 흐렸네요. 오늘은 엊그제 규제 완화로 LPG 차를 누구나 장애인과 택시, 렌터카 회사처럼 일부만 제한적으로 소유 가능했던 LPG 차가 앞으로는 누구나 살 수 있다. 발표가 나왔는데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법안을 다 통과시켰네요. 뭐 미세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웃긴 거는요, 현대 신형 소나타가 나올 즈음에서 그것도 택시 모델이 없는 일반 자가용 모델을 고급형으로 완전히 개조를 시켜놓고 LPG 가스통도 도넛 형식으로 나오는 트렁크가 엄청 넓은 냄새가 납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 그렇게 걱정하면 디젤 차를 만들지 말아야지. LPG 차를 일반인들한테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이 뭔 개소리야! 결론은 현대 살리기죠. 현대 대기업 자동차 회사 살리기라. 웃기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국회의원들 여야 간 아무 이견 없이 몰빵으로 몰아붙였다는 거는 나쁜 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놈들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양아치 같은 집단. LPG 가스를 일반인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반대를 할 필요가 없고요. 반대할 위치도 안 되고 반대하지도 않을 거고 모든 국민이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현대차 먹여 살리는 그런 정책을 피는 국회의원들은 싸그리 몽땅 잡아 줘. 현대차 먹여 살리는 그런 국회의원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지. 만약 미세먼지를 걱정을 한다면 디젤 차 생산을 중단하거나 국내 수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지. LPG 자동차도 많으면 똑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튼 5년 후에 차를 바꾸는 저로서는 어떠한 택시 모델이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빼놓고 제가 다니는 이 코스는 상당히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약간의 잡념을 없애고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죠. 봄에는 서로 먼저 피겠다는 봄꽃들, 여름에는 푸르름 그 자체,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낙엽들. 개나리가 이쁘게 필 것 같네요. 다음 주면은 많이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연속됩니다. 아, 차 손님이 계시네. 어디로 모실까요? 미아리 고개 좀 모세요. 미아리 고개? 아실? 고기지 아실 나네. 그 저기 기름역 바로 우회전할 때 그쪽 라인 같은데요? 네, 가봐라. 그러니까 제가 여의도에 가면 가끔 들리는 커피숍 슈퍼커피.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커피인가 우유인가 크림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베트남 커피를 했는데 한번 먹어봐야죠. 날씨가 잔뜩 흐렸네요. 약 500m,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잠시 후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이요. 관악드림타운이요. 네, 성실대 고개 넘어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7도에 눈이 옵니다, 눈이. 자. 요즘에는 비인 줄 알았더니 비가 아니네요. 영화가 아니니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아, 전조등이 나갔어요. 네, 자, 그냥은 안 되니까 기업자 롱로드를 이용해서. 뭐야? 라이트가 저거 LF하고 틀려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요. 라이트가 나간 거야 지금?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신기하게 만드나? 뗄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놓은 거야 이게? 아유, LF는 요거 있으면 돼요, 요거. 오늘 좀 조그만 거 있으면은 이게 손이 다 들어가서 제가 딱 누르면 빠지는데 얘는 손 자체가 아예 못 들어가요. 맨 끝에랑 문화죠. 그 나이트 크기가 힘들구나. 이게 모르면은 현대 같은 데 가면 이게 범퍼를 내려야 되니까 3만 원 달아요. 이걸 빼야 돼요. 이걸 네, 3만 원 달아요.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아우 시끄럽게.